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울었던 박미소 리포터라고 합니다. 꿈은 아나운서고요. 지난주에 울었죠? 지난주에 울었죠? 네, 저번 방송에서 지난주에 울었죠. 그런 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보십시오. 왜 울셨어? 제가 왜 울었냐 가서 했으면은... 생각해봤을 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 네. 저도 운 거를 보고 저도 왜 울었는지 저도 이제 납득이 안 가는데 옷을 사고 싶은데 아빠가 사주기로 해놓고서 안 사준다고 하니까 진짜 울었어요. 2일 연속으로. 그랬어? 네. 그러나 옷을 사주셨습니다. 우와. 사주기로. 아니 근데 그 저 잘 오는 것 같아? 저요? 잘한 거요? 잘못한 거요? 운 거는 잘못한 거. 친구들은 뭐라 그래? 잘했대야? 잘못했대야? 뭐 친구들은 그럴 수 있지 않은데 동영상을 보고 몇몇 친구들이 너는 왜 울면서 먹냐고. 우니까 보기 싫더라 그런 건 없어? 없어요. 울어도 이쁘대요? 그런 말은 저희 잘 안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쁜 걸로 넘어간 거예요, 그 말이? 아, 네, 그렇죠. 못생기다는 말 안 하면 장땡이죠. 오늘 제가 입고 온 옷이 아빠가 사주신 옷이에요. 그래요? 네. 이쁘죠? 이쁘네. 노란 할아버지랑 잘 맞는다. 그러네. 네. 아, 맞다. 할아버지. 제가 영상에 소개하려고 옷 가져온 게 있어요. 산 거. 옷 가져온 거 있어? 네. 제가 아무래도 이따야 부부의 날부터 해야 해. 아, 맞다. 참 오늘이 부부의 날이었지? 아, 오늘 왜, 근데 왜 부부의 날 하고 지금 뭐요? 토카 토크쇼요. 아, 정말요? 오늘도요? 토카 토크쇼 왜 하냐, 지금 우리? 오늘 21일 부부의 날이니까? 아니고 세정 리포터가 아직 기사를 못 올라오잖아. 아, 맞다, 맞다. 세정 리포터 기사가 올라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세종인 뉴스를 세종인 뉴스라네. 나이빈 세종을 해야지. 네. 근데 5월 가정의 달이니까 이 토크쇼를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부부의 날이요. 부부의 날 뭐요? 그거 좀 지식백과좀 보라 그랬더니 봤어? 네, 봤습니다. 봤으면 뭐 그러면 네. 얘기하는데 부부 날 부부가 뭐.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날이 부부의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21일 둘이 되어 하나가 되는 날 21일. 그 부부의 날을 맞아서. 네. 제가 하나 주제를 생각해 놓은 게 있는데요. 아무래도 부부간에도 트러블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부부간에 이제 트러블이 없으면은 그것도 좋은 것 같긴 하지만 그것도 단점일 수도 있고 부부간에 너무 트러블이 많으면은 뭐 이제 결과는 모르겠지만 서로 자신의 의사표현을 아니까 좋을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어린이 입장에 되어볼게요. 할아버지는 어른 입장에 되어주세요. 그런 거 하는 거야? 네. 그 뭐 어떻게 하려고 해봐. 일단요 저희. 그러나저나 몇 시에 시작했어 시계? 한시 15분이야? 네. 아 지난번에는 한 시간이나 해가지고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었냐?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럼 뭐 어린이 입장에서 부부에 대해서 할 말이 뭐가 있어? 싸우지 마세요 하고요. 싸워도 이제 싸움으로써 생각을 끼워 맞춰야지 더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거. 이런 걸로요. 아니 좀 싸우더라도 그 잣들이 집어당기고 상도 좀 없지는 않아. 어떻게 괜찮은데 그런 집도 있어요. 그렇죠. 심한 집도 있죠. 소리 지르고. 그냥 막 집어던지고 막 싸우고 때리고 그런 집도 있어. 근데. 너도 부부가 될 거잖아. 언젠간 되겠죠. 어떻게 되는 게 부부는? 어떻게 해서 부부가 되는 거냐? 일단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어떻게 하다가 좋아지는 거요? 안 좋아지면 부부 안 되는 거지? 아니죠. 어떻게 부부 안 좋은데 어떻게 부부가? 아 그러네 아니네 서로 사랑해야지 부부잖아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겨? 좋아하는 사람끼리. 어떻게 하면 좋아? 6학년에 그 부부에 대한 그 의식은 인식은 어디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부부는 엄마 아빠 싸우지 마세요 이거 말고는 나 좀 더 한 발짝 나가면. 그 저희가 부부는 왜 싸울까? 뭐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서로 가정 환경이랑 외부 환경이 다르니까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부부가 싸우는 거 왜 싸우는가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서로가 그 잘하자고 싸워. 이것이 미소한테 좋다. 근데 아니다 이게 좋다. 맞아 아빠랑 엄마랑 완전 생각 차이부터 다릅니다. 그렇지 그래서 싸워요. 그러니까 싸우는 것이 그냥 무조건 이게 좋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은 맹물이요.
그렇지. 서로가 그 싸우는 것은 싸운다기보다도 의견이 다른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어린이들이 그런 환경에서 크는 거야. 아, 쟤네도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똑같을까? 그 집이 안 싸우는 집인데. 진짜 안 싸우시는 안것 싸우는 집이요. 그 집이 같으셨네. 안, 내가 알아. 근데 똑같을까 생각이? 아니요. 다르지. 메린감 쟤네 아빠는 새벽에 나갔다가 그때가 돌아오면 뭐 아이도 저 자기 할일 하느라고. 근데 제니 엄마는 아이들을 계속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잘 알잖아. 그럼 제니 아빠는 뭐 그렇게 하던 대로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지만 제니 엄마는 그게 아니라고 하겠지. 근데 부부는 말이야. 말이야. 남자끼리 부부 하나? 동성애요? 그것도 아니, 동성애도 알아 또? 네. 여자끼리도 부부 하는 거요? 네. 아니, 근데 그거는 아, 합법적인 그래? 부부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것도 부부가 되라고 법으로 통과가 되면 어떨까? 그러면은 아기를 입양해야겠죠? 응. 애기는 전부 다 남자끼리 결혼했으면 애기는 안 낳지. 못 낳죠? 그러니까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애기를 못 낳는 거야. 애기를 못 낳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부부가 아니야. 라고 하셨습니다. 애비가 남편께서. 아니지. 애기를 못 낳으면 부부는 부부지. 애기를 못 낳는 부부라 그렇지. 가정이 아, 아니다. 가정이 아니다. 그러니까 애가 없는 집은 죽은 가정이다. 맞네. 그러니까 애를 못 낳도록 하는 결혼은 박수요. 따닥이요. 따닥이요, 따닥. 아, 따닥이요, 여자끼리 따닥. 결혼하고 남자끼리 결혼하는 건 동성애법이 지금 막 세계적으로 그걸 인정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거 왜 인정할까? 프랑스나 뭐 저런 저 오스트리아나 뭐 이런 데 취죠? 어? 아, 취향. 더러워서 싸우기 싫으니까 취존, 취존, 취존. 너 같은 사람도 아니니까 그냥 하든가 말든가 그랬다고 봐야지. 그거 그게 참 위대하고 존경스럽고 진짜 귀하다고 진짜 사랑이라고 해준 건 아니야. 취존 아닐까요? 취존이 뭐요? 취한 존중. 취한 존중이 술 취해서? 아니요. 취향 종, 아니, 아, 발음 안 되네. 취향. 취향 종, 취향 존중. 아이씨, 뭐래. 안 돼. 취향 존중. 해봐. 취한 존중. 아니요. 다시 해봐. 다시 취한 존중. 아니요. 왜요? 취향. 취향 존중. 아니요. 아닌데. 해봐. 취향 존중. 그렇지. 취향. 취향 존, 아씨, 어떻게 이거? 취향 존중. 취향 존중. 아, 그렇지, 그렇지. 취향.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 법이 네. 그 법을 그 통과를 시키자는 사람이 있고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네. 할아버지는 통과시키면 통과시켜도 된다고 생각할까? 따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그럼 그 그건 뭐지?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 좋아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닌가? 일단 그래서 처음 내가 한번 원자를 배우라고 한게 원자 배웠어? 원자 동영상 봤는데 그게 나와요. 뭐가 나와? 그 뭐냐 원자 하면은 핵 그거 응. 나오던데. 원자핵. 네. 원자핵은 어떻게 생겼어? 원자 얘기요? 저 자세히는 안 봤는데 저 그거 원자 핵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랑 그걸 이용해서 단그 장단점만 봤어요. 양성자와 전자가 있다고 그랬지 않아? 양성자와 전자가 있다고 하잖아. 근데 그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런 것에는 원소가 있어요. 또 원소가. 원소가 있어요. 그것을, 그 물질을 이루는 원바탕에 성질이 있어. 성질이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생긴 것은 이렇게 살이 있고 뭐 손이 있고 전혀 그것이 뭐가 있어. 들었어? 원자. 원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세포가 들었지. 아, 세포. 아, 아, 세포 맞다. 속에 원자가, 세포 속에 이제 분자가 들었고 분자 속에 원자가 들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은 원자하고 분자라고 하는 것이 성격이 어떤가 하면은 이게 잡아 당기는 성격이 있어. 자석이에요? 좌석처럼. 아, 이해가 그게 그 되네. 당기는 힘이 있고 싫다고 그러니까 밀어내는 힘이 아, 있어. 밀당이네. 밀어내는 힘이 있어. 그러니까 밀지도 않고 당기지도 않는 것도 있어. 그거 공부를 해보면 그런 게 나와.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하나가 아니라 둘로 돼 있어. 당기는 거로. 밀어내는 거로 돼 있는 아, 것은 그래서 없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 근데 아, 배웠어요. 여자끼리 좋아하는 것은 그것이 원자 원소가 고장난 거요. 땡기면 안 되는 것끼리 땡기는 거요. 아, 알겠다.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아, 맞다 싶네. 남자를 보면 막 그냥 끌어안고 키스도 하고 싶고 막 빨가벗고 섹스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 좋아서 못 사는 거왜왜 그럴까? 땡겨서 땡겨서. 그러니까 그때 땡겨서. 당겨서 끌어다가 당겨서.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괴롭고 슬퍼도 나는 산다. 나는 내가 이대로 죽고 싶다가도 안 죽는 이유는 생명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 본능이 있어. 내 몸을 지키겠다.
이 살 좀 떨어져 나가면 안 돼. 이런 게 뭐요? 나를 조직하고 있는 성분이지. 그러니까 이제 남자만 보면 또 화환장을 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원자고 원소가 그래요. 남자만 보면 무조건 뭐 노동놈이고 깡패고 그냥 노름꾼이고 술꾼이고 좋아하면 그것도 또 뭔가 잘못된 거예요. 보는 눈이 없다고 하죠. 보는 눈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것이 성장 과정에서 배우기를 잘못 배웠다고 봐야지. 그 부분은 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해 갔어? 네. 원자가 소를 밀고 당겨서, 아니 당겨서. 아주 좋았어. 원자가 원소 성분이 당기는 성질에서 세포가 자꾸 조직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땡땡하게 이렇게 당겨. 네. 근데 그게 올바로 큰 사람은 아 나는 저 사람 아니야, 이 사람 아니야, 이 사람 아니야. 근데 이 세상에 지구상에 몇 명이 살아? 할아버지 육쳐다봐. 잠시만요. 생각을 해야겠어요. 할아버지를 보면은요. 할아버지 뭐 웃음이나? 할아버지 뭐가 또? 판다, 스머프. 왜 또 판다 같아? 목도 왔는데. 판다, 스머프, 물개, 네가 불독도 같아? 네. 야, 할아버지 기분 더럽게 나쁜 것도 아니냐? 그러면 불독 같으면 나쁜 거 아니야? 아니에요. 불독이 얼마나 귀엽게 생겼는데요. 할아버지 그럼 귀엽게 생겼냐? 세상에 지구상에 사람이 70억이 살아. 네. 70억이 사는데 부부가 될 사람은 둘이야, 다섯이야? 둘. 어째 둘이야? 아, 부부가 아, 서로 자. 만나는 거는 두 명이고 만날 사람은 나눠야 되는데? 하나에 하나. 하나. 지구상에 하나뿐이 없어. 아. 근데 하나 살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요. 아니 근데 죽은 거 어떻게야? 아 조선시대에는 그렇게 못했다는데 여자는. 아니 근데 저 같으면 다시 재혼 안 할 것 같아요. 애기 안 나면. 아니 근데 재혼은 해야 돼. 맞아. 재혼은 해야 돼. 근데 하나가 남편이나 부인이 죽으면 네. 아니 재혼해야지 어떡할 거요. 애를 누가 키워 밥은 누가 해주고. 그러네. 그러니까 또 그런 사람끼리도 재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정이 원래는 안 죽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근데 죽고 그럼 부부의 날에 그 생각해보면 부부가 참 부인이나 남편이 안 죽고 평생에 사는 사람들 참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불가항력이라 그래요. 그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자력이 아니라 타력으로 죽으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지? 네. 근데 안 죽었는데도 또 이혼하고 저거 또 재혼하는 사람들 있잖아. 안 맞으니까. 근데 안 맞으니까. 응? 근데 그거는 권장할 만한 게 되나 안 되나? 뭐 이혼할 뭐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해야겠죠. 근데 이혼할 특별한 사유라는 거는 가정폭력. 가정폭력. 네. 근데 처음에 가정폭력 안 할 사람도 시험 봤어요 이제. 아니 근데 사람이 바뀐다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바뀌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좋은 사람을 만나. 아 첫 번째. 아 저 아무리 좋은 사람도 나빠지면 어떻게 하냐고. 아 이혼을 하셔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한 살, 두 살, 네 살, 네 살, 다섯 살, 스무 살, 서른 살 될 때까지 가정에 교육을 잘 받아야 돼. 그런 사람은 나빠지질 않아. 근데 배운 게 없으면 나빠지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느냐가 중요한 게 미소같이 인성학당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라면은 아하 이런 것이 이게 이혼을 한번 하게 되면 또 두 번 하게 되고 세 번 하게 되고 위험해요. 그래서 살기가 처음 만나서 자식 낳은 사람이 참 좋은데 뭐 죽으면 어쩌 부부의 날이니까 오늘 그런 얘기가 주로 나가는데 최고의 원칙은 성경에 보면 하나가 하나, 둘이 하나, 하나가 돼가지고 같이 사는. 그래서 죽으면 재혼하라는 게 있어 성경에도. 죽으면 재혼해라. 어떻게 하느냐. 그러네. 근데 이혼했으면 재혼하지 말라는 것도 성경에 있어. 그러면 미소는 앞으로 어떤 사람하고 결혼할까? 그래 이제 얘기해봐. 부부결혼이니까 오늘 뭐 그냥 이거 톡가니까. 엄마가 말하시길. 나 자신만을 봐주고 돈도 잘 벌고 외모도 준수. 그러니까 일단. 뭐지? 때리지만 않고 바람만 안 피면 때리지 않는 건 말할 가치도 없어. 그런가? 세상에 누가 때리냐? 남편이 부인을 때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냐고? 짐승이야. 짐승. 짐승이지 사람이냐 그거지? 아 그거 그런 걸 얘기하면 얼마나 수준이 얕으냐 그거? 아니 그래도 이렇게 톡 까놓고 말하는 거니까 얕아도 돼요. 아, 톡 까놓고 말해도 그렇지 그래. 때리는 사람이 그래도 얼마나 잘해주고 얼마나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얼마나 나를 배려하고 불편한 걸 도와주고 좀 내가 좀 모르는 게 있어도 좀 내가 좀. 왜 그렇게
무식해! 그렇게 말 안 하고, 아, 그건 안 배웠네? 우리 색시가? 그러면서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줄 사람. 무섭다. 어, 무서워? 왜 또 무서워? 아니. 다 간다, 간다. 왜 무서워? 그래? 이거 안 배웠냐면서 뭔가 가르쳐 주면은요. 어. 기분은 되게 좋아요. 좋은데. 근데 왜 무섭다 그랬어? 웃으면서 가르쳐 주니까 무서워요. 아, 무섭다 그랬어? 무섭다 그런 게 아니고? 네. 네가 모르는 게 많지. 그거는 바디가 박사를 아, 박제를 두 개를 가지고 있어도 모르는 게 있어. 그거나 박사이 딴 건 박사이잖아. 그러면 남편도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아, 무식해서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 안 되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 이렇게 인성 교육을 안 해서 그래요. 이런 할아버지한테 이런 이야기를 좀 듣고 그랬으면 이제 생각을 해요. 집에 가서 혼자도 혼자 생각 좀 해봤어. 지난번에 온 문제로. 오늘 잠 못 잤어요. 아 어제. 아니 그날 가가지고 아빠가 옷 바로 사주기로 했는데. 네. 생각해봤니? 네. 뭔 생각했니? 뭐냐 이제 첫 번째로 든 생각이 에휴 그러면서 한숨을 깊게 쉬다가 그냥 때를 쓰겠다는 마음으로. 그날 내가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정리를 하기로 말하면은 아빠가 옷을 사주기 싫을까? 그건 아니래요, 아빠. 아니 네가 생각할 때. 네. 싫어하는 것 같아? 네. 그럼 저 미운 옷 가가지고 그냥 빨가벗고 살아라고 옷도 입지 말고 너 아빠가 그걸 원해? 그럼 뭐요? 아빠가. 아빠는 너한테 최고 좋은 옷을 사 입히고 싶지. 아니 제가 보기엔 이거 엄청 좋은 옷인데. 그러니까 아빠는 옷을 사 입히고 싶지. 그런데 네. 네가 인터넷에서 사는 거는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너 아빠가 몰라 알아. 가서 사면 뭐 아는데. 그러니까 네가 아직 인터넷으로 네가 사는 거는 그날 가서 뭔 생각을 하냐면 아 내가 아직 인터넷에서 사는 것은 아직 50%도 내 권한이 없다. 왜? 왜 없어? 엄마랑 같이 사. 아니 왜 없어? 할아버지가 믿을 게 못 된다고 하셨어요. 아직 미성년이니까. 그러니까 네가 하지 않은 대로 할 것 같으면 너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뭔가 알아? 콩 우수수 키우는? 콩가루 집안. 콩 깐다고 하잖아요. 콩가루 콩가 콩가루 집안. 콩가루? 응, 아, 콩가루. 콩가루. 그러니까 위아래도 없고 전부 다 똑같다 이거지. 애나 어른이나. 애나.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네가 하지 않은 대로 하면 네가 하자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잘 안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스무 살이 넘고 서른 살이 되면 네 아버지가 너 하지 않은 대로 해요. 아, 그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려요? 7년 남았어요. 아니 네가 그중안에 크면서 자꾸 배우는 거 아니요? 아 7년 남았어요. 네가 지금 이런 옷을 저 손안하게 거기서 사면은 옷이 오는 수도 있지만 안 오는 수도 있고 그런 거 하다 보면 여기 저 금융 사기범도 걸리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아. 그래서 네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너는 네 돈으로 산다는 얘기 그날 많이 했지? 아빠가요 제 돈으로 사래요. 그 네 돈은 네 돈이고 너 아빠 돈 아니지? 맞아요 아빠 돈이래요. 네가 내가 너한테 돈을 줬잖아. 네 아빠 돈. 아니 내가 너한테 돈을 줬어. 응. 아빠 돈이야 네 돈이야? 아빠 돈. 왜 아빠 돈이야? 아빠 돈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빠 돈. 누가 그랬어? 저는 아직 돈을 안 버니까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그랬어? 네. 그 아빠 돈이라고 그렇게 안 한 것 같은데? 했어요. 네가 그럼 어떤 회장님이 너 가면 주면 어디 나가면 누가 너를 돈을 3만 원이나 5만 원 주면 누구 돈이야? 아빠 돈. 왜 아빠 돈이니까? 제가 아직 돈을 안 버니까. 아 근데 네가 그때는 그날은 지난주간에는 네 맘대로 쓰면 된다고 그랬잖아. 제 맘대로 써야죠 아빠한테 허락 맞고. 허락 안 맞고 써야 네 맘대로 쓰는 거지. 허락 맞고 허락하고 쓰지. 아니 근데 저는요 허락을 맞고 쓰는 아주 착한 인간입니다. 아니 착한 인간이 아니라 허락을 안 해주면 동의를 안 해주면 못 쓰잖아. 아닌데요? 만일에 동의를 안 해주면. 엄마한테 가서 일러 바칠 거예요. 아니면 윤서한테 일러 바치던가. 왜 그런가면 저기 네가 누가 너를 5만 원이나 3만 원이나 줬잖아. 그러면 아빠가 그 아들을 만나면 또 줘야 돼. 그게 너 아빠 돈이야.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5만 원 양보를 했어요. 너 아빠는 다 가서 갚아야 돼. 안 갚아요. 저희 아빠도 저한테. 너한테 갚는 게 아니고. 아니고. 아빠 친구가 너한테 3만 원을 줬잖아. 네. 그 너 이쁘다고 줬잖아. 아빠 친구가. 그렇게. 그 아빠 친구의 저 손자나 아들이나 보면은. 이쁘다고 3만 원 줘야 되겠어? 안 줘야 되겠어? 그게 갚는 거요.
그게 그러니까 너 아빠 돈 아닌 게 하나도 없어. 그건 뭐냐면 하늘에 하나님의 입치요. 땅도 산도 물도 강도 금도 은도 송아지도 양도 전부 다 누구 거요? 하느님 거. 하나님 거요. 네. 그 식으로 너한테 너 집에 있는 건 모든 건 너 아빠 거요. 너 아빠가 다 고생해 가지고 돈 벌어서 온 거요. 그럼 부부의 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할 얘기 없나? 부부의 부부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뭐 물어볼 게 생각 안 나? 만약에요. 부부는요 이렇게 오랜 시간 같이 사는데 안 질려요? 질리는 사람도 있어. 그걸 권태기라고 말해. 권태기 아니에요? 권태기라고 아. 말한다고. 근데 권태기가 오는 사람은 자기 관리를 못한 거예요. 그걸 감성 관리라고 그러는데. 감성 관리. 근데 살면 살수록 좋아지는 사람도 있어. 그 좋아 그런 거 하나님이 볼 때 살면 살수록 좋아지라길 원할까? 권태기가 오기를 원할까? 살면 살수록 좋아지길 원하죠. 그러니까 서로가 부부가 노력을 해서 살면 살수록 좋아져야 돼. 좋아져야 돼. 근데 문득 생각나는데 소리 신랑은 어떤 신랑이 꿈도가? 제가 소리 결정은 제가 합니다. 추천을 한다면? 아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소리 남편이니까 제 친구 남편이니까 무조건 돈은 잘 벌어야 돼요. 무조건 돈은 잘 벌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너무 많이 벌으면은 그거 가지고 가서 술집 가서. 아 그건 안 돼요. 무조건이라면서 조건 없다면서. 아니 더 있어요 조건이 그것밖에 없겠습니까? 그래 뭐요. 소리를 위해서라면 얼굴도 준수해야 돼요. 어. 그리고요. 준수한 건 또 어떻게 되는 거죠?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소리만 바라보면 돼요. 그 사람은 소리만 바라보고 세상 건 아무것도 모르겠네. 아니 그래야죠. 콩깍지가 쉬우면 콩깍지가 쉬면. 콩깍지가 그저 1년이나 3년 가면 다 벗어진다는 게요. 아니 콩깍지는 허물어지지 않아야 돼요. 소리 같은 남편은 벗겨지지. 그 희원이 신랑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 희원이도 무조건 돈 잘 벌고 외모도 준수하고 희원이만 바라봐야 되고. 똑같으네. 너도 그렇지? 아 저는 아니에요. 너도 돈 잘 벌고 준수하고. 아 저는 무조건 돈 잘 벌고. 똑같네. 머릿속에 드는 게 돈 잘 벌고 준수하고 그거밖에 없네. 소리만 바라보고. 공부 잘해야 돼요 저는. 너만 바라보고. 공부 잘해야 돼요. 뭐 하는 사람이 좋아? 방송계. 남의 얘기 할 것도 없어. 방송계. 방송에서 뭐해? PD. 전현무라고 아니야? 그 누구예요? 아 MC. 아나운서다 개그맨 하는가 모르잖아. 아 그 뭐지? 성폭행 논란 그분 아니신가? 전현무가? 네. 요새 방송 나오는 유상무 아니요? 아 유상무가 아우 나 왜 이래. 아 죄송합니다. 유상무는 개그맨 그 성폭행 얘기가 나오는데 뭐 진짜지 같다는 이건 모르고 전현무라는 아나운서가 있는데 아나운서 하다가 프리로 선언해가지고 하는데 1년에 30억 번단다. 그래요? 어제 방송 나와도 1년에 30억을 1년에 30억 뭐 그렇게 많이 보는 건 싫습니다. 에이. 아 그렇게 아나운서들이 돈을 많이 벌어? 아 그래요? 미소도 그렇게 돈 벌면 할아버지한테 나중에 집 사주고서 진짜? 아유 집이 아시랑 같이 살자고 제가 몇 년이나 말했습니까? 그래요? 그 송경이가 양보할라나? 아 그럼 같이 데려와. 그거 그래 옷 산 거 좀 한번 보자 이제. 옷 산 거요? 뭘 산 거? 나 오늘 산 게 또 두 가지가 있죠. 오늘도 왜 샀지 내가? 그 할아버지가 골라준 건 이쁜데. 아니 근데 내가 왜 사라고 했는가 하면 바지만 샀어 자꾸. 바지 세 개 옷돌이 두 개 샀지? 아 일단 입은 거부터. 입은 거. 아이씨. 가지. 아 올라가면 안 돼요? 올라가도 되지. 근데 올라가면 떨어지면 큰일. 아이. 이게 바지입니다. 이거 뭐 신사복 같아? 그쵸. 일부러 이걸 노리고 줄, 샀어요. 줄 바지냐? 네 이렇게 줄 이렇게. 그럼 다려야 돼? 아니요. 그럼.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근데 저 이거. 근데 이거 바지가 이거 주머니가 지금 벗겨져 티 나오려고 그러네. 아휴 들어가요. 됐다. 이 티는요. 뭐라 써 있니? 안 보여. 아 제가 안 보여요. 이게 또 좌우 반전이어갖고 하여튼간에 여자분 이렇게 뒤로 확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기 저 얼굴이? 네 얼굴이. 노랑머리네? 네 노랑머리. 그 미국분? 네. 이거 샀고요. 가격이 8,500원. 싸네. 네 얘가 아휴 다리가 안 흐려지는데 어떡하죠? 얘가 14,000원 정도 할 거예요. 이 바지가?
네, 이거 원래 슬랙스는 좀 비싸요. 아이고. 그래도 싼 거요. 네, 다른 데는 막 2, 3만 원 하니까. 아, 그런 거. 뭐 10만 원짜리가 많아요. 아니, 메이커가 뭐. 얘도 막 만 원 정도 하는데 싼 걸로 일부러 샀고요. 한 다음에 요즘에 유행하는 테니스 치마. 이게 테니스 치마요? 네, 이쁘죠. 원래 이거 그냥 하얀색이나 이렇게 단색깔도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줄무늬 샀어요. 그 야외 나갈 때는 그런 게 좀 이쁘네. 네, 이게 그 제가 오늘 옷 샀던 그 매장에서는 18,700원 했는데 저는 12,000원으로 샀습니다. 잘 샀네. 이렇게. 아, 너무 이쁜 것 같아. 아, 나 플러플거려. 아이고, 어떻게 할아버지. 아, 제가 이거. 알았어, 할아버지가 들고 있을게. 아유, 내 매니저 같아. 자. 네, 그리고 바지인데요. 쥐청이라고 하죠. 그건 뭐라고? 뜯은 바지냐? 찢어진 청바지. 찢어진 거 산 거요? 네. 아, 이거 왜 샀어? 아니, 이뻐. 그 찌청도 패션이잖아요. 그래요? 그거 얼마 줬냐? 얘요? 응. 얘가 얼마 줬더라? 내가 얘를 제가 얘를... 아니 근데 이렇게 많이 찢어졌어 어떻게 돼서. 아니 원래 얘 이렇게 입는 건데 얘가 얘가 16,000원. 참 이건 누가 입던 거지? 아니에요. 새 거요?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참. 이거 약간 바래진 색 이거. 중청 아니 이거 중청으로 샀고요. 티셔츠인데 오늘 샀던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불량한 보이잖아. 이거 이렇게 뜯어진 거 입으면. 아니에요. 얌전한 거요? 네. 나만 봐도 얌전해 보이지 않는데. 더 찢어진 것도 있습니다. 이건 오늘 할아버지랑 산 건데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요즘에 유행인 거잖아요. 코카콜라. 어디다 보여드려야 돼요? 나 뭐로 편집하지? 다 보여. 그 여기도 보이고 다 이렇게, 보여. 이렇게 코카콜라. 여기 이렇게 제가 치마가 이런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럼 콘서트 할 때 어떤 거 입을 거예요? 아 저요? 저 테니스 치마 입을 거예요. 테니스 치마하고 저 위에는. 네. 테니스 치마는 밑에는 뭐 안 나오니까 이런 왜 전화가 와? 아, 네 끄고 오십시오. 끊어야 돼. 네 끊으시고요. 또 오늘 샀던 거를. 악성 처리네 이거 어떻게야? 아유. 알아서 끝내. 이거 오늘 할아버지랑 샀던 건데, 그러니까 약간 여리여리한 핑크인데 아무 색깔이 없으니 여기서는 진짜 하얀색으로 보이네. 하얀색도 아니요. 하얀색도 아니요. 이거 방송 네. 방송 옷이 아니요. 원래 이거랑 요거랑 입으려고 하는데 너무 밋밋하죠. 그렇죠. 그럼 아주 그쵸? 아주 맛이 없어. 네, 그래서 이거는요 그냥 데일리 물릴 수도 없고 데일리로 그냥 인형한테 입혀야죠. 인형이라니. 아유, 엄마한테 줄까? 엄마 우리 이런 거 잘. 네 그런 다음엔 짠 핑크. 그거는 뭐예요? 그거 이거는 제가 산 거예요. 영어 써 있는 거? 네 제가 산 겁니다. 밀크. 이렇게 샀습니다. 이렇게. 아 너무 기분 좋아. 기분은 좋은데. 그거 저 북한 쏠 때 뭘 입어? 요거랑 세트니까 이렇게 둘이 입고 올게요. 아이고 북콘서트 할 때는 안 어울리게 생겼어. 안 어울리게 생겼어.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사온 까만 거 입고 해야 될 것 같아. 네, 네. 그럽시다. 그리고 또 저기 저 효교육원 홍보대사 때는 뭐 입어? 테니스 치마. 위에는? 이거. 이거 하고 입어야 되겠네? 테니스 치마랑 이거를요? 이거. 아, 저 치마 그거 할아버지가 사주신 거 입고 올게요. 이거랑 그거랑. 그치 할아버지가 작년에 사준 거. 네 그거 입고 올게요. 그것도 이쁘잖아. 네. 저 잠만 저 이거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할아버지 너는 앞으로 옷을 네 맘대로 입냐 누구 맘대로 입냐 아나운서. 저 엄마? 아나운서가 되면 누구 맘대로 입어? PD 맘대로. 네 맘대로 하나도 못 입어. 너무 네 맘대로 입으면 바로 그냥 관둬야 돼. 보따리 싸가지고 가야 돼. 방송국에서 입으라는 걸 입어야 되는 거야. 그건 그렇게 돼 있어. 네 생각대로 옷 입는 것은 잠깐이요. 네. 좀 있으면 그 방송국에서 입으라는 건데 그게 이쁜 옷들이요. 그러면 아 그거... 할아버지 진짜 스머프 닮았다니까. 왜 또 스머프요? 스머프 소리는 안 나왔는데. 아 스머프 닮았어요. 저거 하나 또 있어 땅바닥에. 아, 맞다. 스머프. 스머프는 만화 캐릭터냐? 랄랄랄랄라. 네. 저 이번 다음 주 수요일에는 방송 해야 안 해? 안 해요. 왜 안 해? 그 저희 목요일 날 그거 북 콘서트 하려고 서울에서 내려오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요? 그분이. 그분이 네. 이 책을 쓰신. 전쟁 굶주린 일본 뭐지?
이거 뭐지? 두려운 한국. 저 이거 한번 봤었었어요. 어디서? 서점에서. 서점에서? 어디 서점에 갔어요? 저 그 조치원의 작은 도서관이라 있거든. 아, 조치원이 아니고 전이면에 이렇게 볼 수 있게 나열되어 있는데요. 지읒자 맨 앞에 있어요. 전이면에도 이게 있어? 네, 있어요. 이야, 이거 참 희한한 일이네. 전쟁 한국 일본 금지다. 이거 막 무슨 위태로운 한국 이러면서. 이거 쓴 분이 누구요? 누구십니까? 아, 이승후, 이승자, 우자. 우자라고 해야지, 후라고 들리네. 우와, 청강로님 존경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드립니다. 지은이 그러니까 이분 봤어, 안 봤어? 이분 카톡에서 뵌 것 같습니다. 카톡에서? 네. 작년에 너들 어린이날 행사할 적에 네. 서울서 일부러 왔었는데. 두 분이서 왔었어. 네. 저분이 오셔가지고 북콘서트를 할 건데 예야. 무슨 요일을 한다고? 목요일. 그러니까 수요일 날은 안 하지. 목요일 날로 네. 몇 시에 끝날 거요? 목요일 날. 사람들이 몇 시에 데리러 가? 수학만 안 하면 4시인데. 수학은 몇 시에 하는데 하면? 수학은 제한 시간이 아예 없어요. 학원 얘기야? 그러면 그래도 4시에 나와야지. 4시에는 나와야 돼. 수학을 하거나 뭘 하더라도. 그런 서울서 손님이 오니까. 네가 안 오면 북콘서트를 못 해요. 그러니까 너 때문에 저 수요일 날은 그분이 시간이 없고 왜 나 또 웃어? 왜 또 탈령이야? 아니 영... 할아버지 이렇게 눈썹이 김 같아요. 김 같어? 네. 무슨 김? 먹는 김? 그 삼각김밥의 김 있잖아요. 자. 자, 30분 정도 한 거 같네. 35분 정도. 네, 오늘 그럼 뭐 했어? 오늘은 가정의 날. 가정의 날. 일단 가정의 날이 먼저 이제 원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끌림과 밀당을 배웠고요. 그런 다음에 뭘 부부의 배웠더라? 날, 부부의 네, 날. 부부의 날. 부부는 어떻게 해서 결혼하나 배웠지. 네, 아. 여자는 남자만 보면 끌어당기고 남자는 여자만 보면 끌어당겨. 남자끼리는 안 끌어당겨. 그럼 할아버지, 얘네들도 성별을 정해줍시다. 얘는 여가 남자겠지 뭐. 그래요? 아 그래요? 깨끗한 걸 여자라고 해줘야지. 생긴 거는 얘가 남자 같은데. 그 수염이 나서? 그럼 이걸 나를 주든가. 이게. 얘 어디 얘는 남자 같은데 어디 여자 같으냐? 요즘에 남자가 얼굴 더 뽀얗잖아요. 정원은 뭐요? 아 제 토토로인가 토토로겠죠? 얘 토토로 여기 있어있네. 토토요. 토토로. 그게 저거냐? 토토로. 그게 보거냐? 아니에요. 배가 그렇게 불러. 얘 그 게이트. 부거. 저거 있잖아. 부거래. 쟤도 있잖아. 쟤 누구야? 예. 걔는 누구야? 얘는 피기. 피기는 얘는 저 성년일 거예요. 워싱턴에. 얘 할아버지. 응. 얘 계속 부거라고 하시는데. 응. 얘 엄연한. 얘 어머는 다라지. 노력하니까 이게 부부도 같네. 노력하니까요. 얘네들은 뭡니까? 저 큰 아들 작은 아들. 아 여자애를 해주세요. 큰 아들 작은 딸. 네 그래요. 아니 왜 강아지 사이에서 왜 다람쥐하고 얘는 좀 같은데 얘가 되나요? 얘는 돼지인데? 그래도 돼지 같은 그래도 비슷하게 하고. 그래요, 뭐 그럽시다. 자, 네. 오늘 토크쇼 끝냅시다. 네, 오늘은 두 개로 찍어가지고 조금 편집을 해야 돼. 그렇지? 근데 짧으니까. 짧으니까. 인사하세요.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5월 21일 부부의 날, 네, 둘이 되어 하나가 되는 네 가정의 둘이 날. 만나. 아, 둘이 만나 하나가 둘이 되어 하나가 날. 돼요. 네, 둘이 만나 하나가 되는 가정의 날. 둘이 만나 둘 되고 셋 되면 큰일 나. 그러네. 네, 오늘의 콘서트 아니 토크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 목요일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끄세요. 할아버지 또 잠시만 저 보실. 뭐? 아 여기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얼굴 이렇게 쑥 내밀어 주세요. 이렇게? 아니 이렇게. 이렇게? 약간 뭐 닮은 모델 뭐요? 아 그 뭐지 그 삐죽삐죽한 거 머리? 개복치 머리?
여복씨? 네, 전 이만 갈게요, 할아버지. 어,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예. 저것도 꺼야지. 비기는 여는 저 송년이고요, 워싱턴에. 예, 할아버지. 응. 얘 계속 보고라고 하시는데, 응. 얘 엄연한, 얘 엄연한 다락. 노력하니까 이게 부부고도 같네, 노력하니까요. 얘네들은 뭡니까? 그냥 저 애지 큰 애들, 큰 아들, 작은 아들. 아, 여자를 해주세요. 큰 아들, 작은 딸. 네, 그래요. 아니 왜 근데 왜 강아지 사이에서 왜 다람쥐하고 얘는 좀 같은데 왜 얘가 태어나요? 얘는 돼지인데? 그래도 돼지가 지니까 비슷하게 하고. 그래요, 뭐 그럽시다. 자, 네. 오늘 토크쇼 끝냅시다. 네, 오늘은 두 개로 찍어가지고 조금 편집을 해야 돼. 그렇지? 근데 짧으니까. 짧으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5월 21일 부부의 날, 네, 둘이 되어 하나가 되는, 네, 가족의 둘이 날. 만나. 아, 둘이 만나 하나가 둘이 되어 하나가 되는. 네, 둘이 만나 하나가 되는 가족의 날. 둘이 만나 둘 되고 셋 되면 큰일 나. 네, 오늘의 콘서트, 아니, 토크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전 목요일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끄세요. 할아버지, 저 잠시만 저 보시면. 아, 여기 이렇게 한번 이렇게 얼굴 이렇게 쑥 내밀어 주세요. 이렇게. 아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약간 모델만. 모델 뭐요? 아, 그 뭐지, 그 삐죽삐죽한 거. 머리? 개복치. 머리? 개복치? 네, 전 이만 갈게요, 할아버지.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